안녕하세요. 미민의 가족일기님. 네, 어서오세요. 네, 1등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김선율 찬양사역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한량나그네님 오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거의 다 가네요. 그쵸? 해피독 패밀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쁜 경수님께서 뉴질랜드님 행복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코이 샤론이고요. 이 방송은 샤론이랑 사연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처럼 사연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해피독 패밀리님께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아침, 저녁, 밤 다 각자 다른 시간대에 살고 계신 유치님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아주 간단한 사연을 읽을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 늦은 나이 망한 인생 극복하고 싶어요. 이게 제목이고요.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2017년 전문대 입학, 공황장애로 2년간 휴학했습니다. 휴학하는 동안 자격증 따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 0점대. 22살에 복학해서 망한 학점을 복구하기 위해 공부한 결과 과탑을 했습니다. 24살 늦은 나이에 대학 병행하면서 야간 알바 뛰고 1,000만 원도 모았습니다. 현재 25살. 그렇다고 할 스펙도 없고 학벌도 좋지도 않고 전문대 치곤 늦은 나이에 졸업이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평생 알바만 할 수도 없고 직장을 구해야 할 텐데 다른 친구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전 어떻게든 망한 인생 복구시키려고 아둥바둥 했었는데 지금으로선 힘이 안 나요. 심할 땐 자살 생각까지 나고 지난 과거가 무척 후회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쁜 경숙님, 늦은 나이 망한 인생 극복하고 싶어요. 김선빈님께서 이쁜 경숙님 왜 망한 인생이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이쁜 경숙님 사연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적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 사연이 추천이 9개고요. 반대가 88개였어요. 너무 웃기죠. 우리 이쁜 경숙님께서 늦은 나이 망한 인생은 없어요. 길 위에 항상 길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길을 찾으시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땡땡님의 댓글 1번 댓글입니다. 뭐야, 늦은 나이라길래 한 40은 되는 줄 알았네. 이게 최대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쵸? 제목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늦은 나이 망한 인생. 그런데 본인은 25살인 거예요. 이쁜 경숙님께서 저는 늦은 나이 새로운 인생 노래와 함께하며 행복하답니다. 어머, 그러세요. 자,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이 사연 댓글 쓰신 분은 25살인데 두 번째 댓글은 34살에 1,000만 원도 없어. 네 인생이 부럽다. 화이팅! 이렇게 쓰셨어요. 세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가 45살. 20살이 많으신 거죠. 건강상 5년간 백수, 애 없음, 집 없음, 차 없음, 나도 이번에 건강 때문에 회사 잘림, 고졸, 사업하다가 망했음, 이제 빚까지 갚음, 2년 전부터 빚 다 갚고 좀 모으려나 했더니 코로나로 직방, 다행인 건 애가 없고 빚도 없어서 좋다는 것. 25살이면 하나도 안 늦었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25살이면 마라톤 치곤 5km도 안 뛴 거야. 걱정하지 마. 멘탈 다 잡고 알았지? 이런 댓글이셨어요.
우리 김선빈 가수님, 저도 부록의 나이지만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크크, 제목 보고 무슨 50대가 쓴 글이겠거니 하고 들어왔더니 겨우 25살? 저기요? 환갑 넘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명예퇴직하시고 수험 공부하세요. 크크크 라고 댓글을 남기셨네요. 자, 다섯 번째 댓글도요. 25살이면 어려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창창하니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열심히 해봐요. 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기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글을 읽어보면 두서가 없고 정확히 어떤 조언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가 뭔지, 이제까지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다는데 그 광탈이라든지 관심사가 뭔지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아직 나이 어리시니까 이력서 넣기 전에 본인의 장점, 단점, 취미, 적성 적어보시고 가고 싶은 직장, 연봉, 5년 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노트에 정리하고 생각부터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기만 하면 방향성을 잃기 쉬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심할 때는 자살 생각까지 들고 너무 과거가 후회돼요. 라는 내용이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어린데 뭘 걱정이십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사연이 중요한 것 같고, 서로 응원하고 또 독려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이잖아요. 25살. 우와, 대단한 젊은 나이인데요. 그쵸? 제가 나머지 댓글 두 개 더 남은 거 읽어드릴게요. 그러게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멘탈이 약하죠? 뭐 힘들기만 하면 자살한데 속상해요. 우리 내 마음으로 님께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또 실수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댓글. 이분이 할아버지시라면 내끼 25살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겠죠? 마지막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0대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는 나이입니다. 자격증 공부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기사 자격증 공부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과탑 하셨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라고 답글 남겨주셨어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뭐 열심히 놀아서 학점이 굉장히 형편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탑할 정도로 열심히 사셨고 또 알바하면서 1,000만 원까지 모았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나는 이분한테 진짜 박수 보내드리고 싶은데, 근데 왜 자존감이 작으신지, 그쵸?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뭐든지 이뤄내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